마지막으로 해본 게 언제예요? 삐 처리하는 게. 왜 삐 처리해요? 할게요. 진짜 또라이다 싶은 친구는 누군가요? 성인 되면 클럽도 자주 갈 거니? 왜 그렇게 지각을 많이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. 패션위크 끝나고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은? 곱창! 곱창에 마늘 쌈. 오늘 옷을 왜 그렇게 입으셨죠? 아니 뭐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요. 받아주세요! 짠! 아, 급하게 나오느라고. 이상하다면 아무튼 조만간 따로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. 호정아, 알았어. 수고하고 가 그냥. 안녕. 형, 어제 쇼핑한 것 같은데 오늘 니트랑 신발이 다 새 거더라고. 그래서 산 건 알겠는데 옷이 되게 이상하더라고. 그래서 좀 이왕 살 거면 이쁜 옷 사지 왜 그런 식으로 입고 왔어? 왜 그런 옷 샀어? 왜? 대체 왜? 저 쇼핑하진 않았고요. 진짜로 쇼핑하진 않았고 그냥 오늘 약간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것 같아서 약간 니트로 남성다움을 표현해봤습니다. 요즘 따라 우재 형이 자기 브랜드 옷을 많이 입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. 어제 네가 입을 일은 없어. 이번 컨셉도 궁금하고 가장 아끼는 모델이 누군가? 한 낮에 다양한 사람들끼리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낮술 마시는 샴페인 파티에 대한 얘기. 그 라운지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한다고 해서 믹스 라운지고요. 제일 좋아하는 모델은 전 주우재 씨를 제일 좋아합니다.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해서 지금 우재. 주우재 씨가 옆에 옆에 있는 건 아니고 옆에 어디 있어요? 그런 건 아니고. 모르겠어요. 우재 안 보여요. 좋아요. 남자 좋아하시나요? 아 그건 아니고요. 근데 또 남자 모델 중에서 제일 리스펙 하는 분은 아마도 형섭이 형. 아 이런 거 진짜 싫어. 아 진짜 진짜. 아 형 때리려고 하세요.